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다.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작은 도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곳의 이름은 부여. 우리는 부여의 옛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우리나라의 정취를 가득 담은 한옥. 별빛이 가득한 밤이 지나고 햇살과 함께 시작된 싱그러운 아침. 지저귀는 새소리에 이끌리듯 밖으로 향하면 밤에는 보지 못했던 이른 아침의 멋진 풍경을 눈에 가득 담을 수 있다. 나열을 맞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감,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 춤을 추는 작은 꽃. 부여에는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흔들 그네에 앉아 가을바람을 느끼며 가만히 사색에도 잠겨보았다. 우린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한복을 입고 그 시절 부여로 향했다. 백제 왕궁을 재현한 이곳, 백제 문화단지. 우리가 몰랐던 백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장소. 그 시절 백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정향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백제의 풍경이 우리의 눈앞을 가득 채운다. 저 멀리 보이는 사비궁. 가까이 가기도 전에 화려한 그 자태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멋지게 세워진 붉은 기둥과 알록달록 오색으로 칠해진 단청. 백제의 단아한 멋을 넉넉히 바라보았다. 위풍이 느껴지는 어좌. 눈을 감았다 뜨면 기품 넘치는 백제의 왕이 앉아있을 것 같다. 과거의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 자리에 앉았을까. 하늘과 맞닿을 것처럼 우뚝 솟은 능사 5층 목탑. 멀리서도 그 웅장함이 느껴진다. 아름다운 꽃들과 풍경을 바라보며 그를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능사. 바로 앞에서 보는 능사 5층 목탑은 한눈에 다 담기 어려울 만큼 거대했다.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었다는 백제 왕실의 사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재현된 백제시대의 능사 5층 목탑. 백제의 위엄과 멋을 이곳에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여의 특별한 매력인 수륙양용버스. 땅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물로 들어가는 신기한 경험. 강에서 바라보는 낙화암과 부소산성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백제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재미도 있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 들어온 이곳. 부여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메밀꽃 필무렴. 이곳의 비빔막국수. 매콤한 양념과 고소한 메밀이 만나 입안에서 꽃을 피우듯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그리고 옆에는 메밀의 담백하고 심심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물막국수도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맛집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었다. 해가 지고 캄캄해진 밤, 우리는 국남지에 도착했다. 넓은 연못 한가운데 위치한 포룡정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둘러싸여 부여의 야경을 멋스럽게 비춰준다. 백제의 작품이자 여름이면 연꽃이 가득한 이곳. 부여의 수려한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연못이다. 소박하지만 멋스럽고 단아하지만 화려한 멋을 가진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 우리는 부여를 만났다.
맞아, 소용없다. 누리야, 누리. 누리야, 내 누리.